안녕하세요. 간편요리 유튜브 채널 뭐먹지. 저는 뭐먹지의 먹지고요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오늘은 홍대에서 핫했던 크림 모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재료 중에 시핑크림이 없으시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살짝 녹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고고! 처음에 시핑크림을 100ml 정도 넣어주세요. 설탕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. 그 다음 거품기로 요거트나 요플레 정도의 농도로 잘 쳐주시면 됩니다. 거품기가 없을 경우 집에 있는 보틀이나 텀블러 안에 재료를 넣고 흔들어서 크림을 만드셔도 됩니다. 크림을 다 만들었으면 영상처럼 빈컵에 카누를 넣어주세요.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카누를 하나 더 넣으셔도 됩니다. 그 다음 초코시럽을 넣으시면 되는데요. 초코시럽이 없을 경우에는 초코파우더만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초코시럽과 초코파우더를 두 개 다 넣었습니다. 초코시럽을 넣으면 좀 더 진한 맛이 나더라고요. 그 다음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서 초코와 커피가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잘 섞인 것 같네요. 자, 이제 영상처럼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. 아, 근데 옆으로 우유가 다 탈출하고 있어요. 우유 탈출하면 안 돼. 아, 아까운 우유. 우유를 다 부었으면 초코 파우더를 그 위에 조금만 뿌려주세요.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요. 이제 크림을 위에다 올려주시면 끝입니다. 와, 대박 사건. 홍대에서 유행했던 크림 모카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. 어때요 여러분? 달달하고 맛있겠죠? 자,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.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, 저는 뭐먹지의 먹지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